왜냐? 이번에는 부산 갈매기님께서 네. 유튜브로 올려주신 정보. 아, 오랜만에 듣는 리노. 리노 공업입니다. 아, 리노 공업? 네. 네. 오늘 리노 공업이 13만 6,400원이고 1.4%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올해 초였나요? 아, 작년 초군요. 네, 작년 올해 초에 17만 9,00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오고 13만원 찍었다가 살짝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는 아 그야말로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리노공업 관련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까요? 근데 네. 이분은 14만 1,500원에 샀어요. 아, 그 다음에 한 10% 담고 계시는데 예. 여기에서 추매냐 아니면 손절이냐 이 두 가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. 사실 리노공업이 길게 보면 정말 꾸준히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요. 그럼요. 네, 작년 한 9월이 거의 최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. 앞으로에 대한 전략 알아봅니다.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 진단 부탁드립니다. 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리노공업을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저는 종목 선정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 시청장님 제가 봤을 때 사신 지 얼마 안 됐어요. 최근에 사셨어요. 최근에. 제가 봤을 때는 2주 안 됐습니다. 최근에 이제 그 파동 모양을 좀 보고 이제 바닥도 뭐 쌍바닥 뭐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여기 모양도 좀 보셨고 고점 상단까지 좀 가지 않겠느냐 17만원 이 정도도 보셨고 여기는 이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서 워낙 재무가 뛰어납니다. 부산 소재 기반의 기업인데 ISC 테스터 소켓 쪽이죠. 근데 이제 반도체 소켓도 하고 있고 프로브 검사 쪽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비슷한 종목이 ISC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쪽은 이제 실리콘 로보 쪽인데 ISC는 실리콘 로보에서 시장 점유율이 90%가 넘죠. 리노공업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리노공업은 올해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0년 동안 리노공업은 역성장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좀 역성장을 할 거예요. 근데 이 역성장에 대한 이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좀 나쁘게 볼 거냐? 저는 뭐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반대로 우린 주가를 볼 때 이면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좋게 볼 것은 있느냐? 없죠. 지금 이미 다 악재가 반영되었고 그 역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도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다. 그리고 기저효과가 크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그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한미반도체, ISC, HPSP 이 정도인데 여기들도 뭐 HPSP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서 올라온 쪽은 아니거든요.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가 물론 ISC는 좀 얘기가 틀리지만 그래서 리노공업도 제가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실적이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. 1분기는 뭐 다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노공업도 영업이익률 30%대 육박하는 기업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. 다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. 그때를 분기점으로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옵니다. 12일날 이때를 분기점으로 잡으신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삼성전자 실적이 이미 안 좋을 게 예견되어 있는데 선반영이 좀 덜 됐다는 생각으로 투심이 좀 흘러내려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추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중이 10%면 많은 범위 내도 아니고 굳이 지금 라인에서 손절을 감행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전저점 11만 8천 원 정도를 저점으로 잡지 말고요. 여기를 추매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손절을 염두에 두시면 아시고 뭐 반도체 이제 경기 민감주의이기도 하고 성장주의도 합니다만은 2분기 바닥이냐 3분기 바닥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.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. 어제 뭐 SK하이닉스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오늘 교환사채 발행했으면 돈이 없어서 발행했다.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안 빠졌습니다. 그걸로 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. 숫자적으로 확인되는 시기가 뭐 아직은 좀 더뎌지겠지만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등 목표가는 단기로 봤을 때는 15만 5천 원 제시도록 하고요. 전저점에서 추가 매수 의견 5% 드리도록 하고 중장기 보유했을 때는 반등 목표가 17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.